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결을 번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무새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뭘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어제까지 10개명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 매일 한개명씩열번 아, 우리가 아, 아침마다 십계명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아, 묵상해 왔는데, 십계명의 아,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철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하나님, 요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개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10개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10개명의 말씀을 머릿속에 간직하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죠. 이렇게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여행이 제일 긴 거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머리, 뇌리 속에만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까? 나의 심중에. 최근에 들어본 말씀인데, 언제 들어봤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낭송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의 뜻행하기를 즐겨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식병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이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광경이 무서웠습니다. 우레. 천둥이 병력이 하늘과 땅을 울리고 번개, 번개가 번쩍번쩍,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울려대고, 그리고 산이 연기로 가득 덮여 있는 그 광경을 볼때 그들이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왜 출애굽 당시에만 그렇게 확실하게 눈으로 볼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한 증조로 나타내 보여 주지 않으실까. 우리에게도 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면 우리가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성경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협격한 위험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작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낱 하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못 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들이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외소하기만한 자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이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두려운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극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열방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우리 각 개인이 인생의 생사, 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산륙의 도가이가된 것처럼 저렇게 망가져가고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 마 애굽이라는 나라가 항상 아, 이름은 거창한 나라였지만 성리에서도 보면 애굽은 앉아 있는 라합으로 나타나듯이 무기력한 나라예요.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애굽이나 이집트나 요르단을 방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집트란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 고대로부터 유명한 나라일 것 같지만 너무 백성들이 헐벗고 가난해요.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 현대 이집트가 이렇게 망조가 들린 나라처럼 되버렸는가 가까이는 무바라크 정권이 30년 동안을 백성을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전혀 백성들이 복지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갑자기 민중 봉기처럼 정권이 바뀌자 걷잡을수 없는 혼란 가운데로 빠져든 겁니다. 무르시라는 이슬람 아, 대표자인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이제는 뭐 군부가 나서가지고 군부와 이슬람이 충돌한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뭐 바깥에서도 서방에서도 되게 도울 길이 없는 겁니다. 현대판 바로와 같은. 무바라크의 실정의후유증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일본이 그렇게 잔혹하게 이웃 나라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다가 800만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와를 모른다. 그러고 달려나가다가 정해 45년에 두 번의 원자탄 투하로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로 막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일본이 이제 극우 세력으로 우경화되면서 아베 총리와 그리고 일본이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이 자꾸 빛나고 있어요. 근데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한 겁니다. 후지산이 얼마나 높이가 될까 보니까 백두산보다 1000미터가 높아요. 백두산이 2774인데 후지산은 3 7 7 6이인가 일본이 자랑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후지산이 300년 만에 폭발할 조짐이다. 있 그래가지고 일본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날 시대에는 그 혁혁한 위험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현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기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우리 각 인생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즉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가 망하게 될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듣지 않으면 십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폐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지만 예수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뒤로 던져 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스려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과 축복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 말지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마음으로 음란과 간악을 택하여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 계명에 어그려 거스려 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못 봐도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혁혁하고 두려운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을 다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살기에만 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죠?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인간으로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십계명의 말씀들을 범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가슴속 우리 마음속 우리 심중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 모든 시험과 환난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서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발을 반성 후에 세워주시고 우리 걸음을 경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